살짝 펴주셔가지고 한번. 맛있다. 아, 맛있어 보입니다. 아이고. 통통한 통과 다 맛을 본다. 홍리장에 오시면은 꼭, 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가. 국내산. 이 된장 맛있겠다. 이거 얼마예요, 사장님? 이게 2kg 14,000원이에요. 한 통에? 네. 아, 나갈 때 한 통 사갈게요. 네. 한 통 사고까지 주시면 뭐죠? 어디 봐라. 머리 가져가세요. 네, 주세요. 사장님 태백꾼이세요? 네. 아, 어쩐지 맛있게 보인다 했지. 태백꾼이면 더 맛있어 보여요? 아, 태백꾼들이 맛있게 해. 이거를. 이거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 올리려고요? 어. 이런 거 많이 보여드려야. 네. 많이 놀러 와요. 그러니까요. 지나가던 분들도 어? 태백 통리 장날인데 이러면서 걸렸다 삼척 받아도 가고. 사장님 유튜브 좀 보세요. 네. 아, 저 제 것도 보시겠네요. 잘 안 봤대. 한백산 도깨비. 이름을 봐야지. 뭐. 한백산 도깨비. 아, 한백산 도깨비 뱀 나오고 하는 거. 뭐 뱀 나오고 봤어. 맞아요. 봤어. 맞아. 아. 진짜야? 어. 무서워? 어. 거기 그 저 큰 뱀 있다고 소문 나가지고. 그 실제로 봤어요? 못 봤어요. 그 밭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러더라니까. 아.
한 거의 2m 가까이 되는 게 있다고. 야 무슨 뱀? 고래. 아 뱀이 엄청 크게 있다고. 이 아이씨가 유튜브로 올려놨잖아. 맞아. 그 건너편에 고추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그 아저씨는 뭐 태백 사람 아니었구만. 네. 맨날 태백에서 찍었으니까. 아 맞죠. 사장님이 통리 사람이요. 아 본토에 본토. 아 통리에 이렇게 이쁜 사람이 없는데. 이쁘긴 뭐 이뻐요. 나이가 많은데. 에헤이 태백 미인들 알아주잖아요. 아유 태백 도깨비, 태백산 도깨비? 한백산 도깨비. 한백산 도깨비? 어. 아니 저 전에 봤는데 글쎄 뱀 올라오고. 오늘 일하다. 그 개울가에. 야야 일하다가. 뭔 일이야? 통리장에 또 많이 선전을 해야 돼. 뭔 일을 해요? 원래 직업은 택시 기사. 어디 택시야? 동원운수. 그건 또 내가 일가게는 있는데. 동원운수 기사님이야? 어. 동원운수가 우리 오빠거든. 아 진짜요? 네 민상기씨. 어이구 이렇게 이쁜 동생님이 계셨네. 그분이 저 삼척 사람인데 13, 원래는 1314 아저씨 또 강릉에서 오셨다고 또 그. 야. 내가 그런 말 할까 하지 말고. 어 그건 잘랐어. 어. 아 뭐 일 잘하라 하는 게 잘못됐나 뭐 열심히 하라. 아 내가 오빠다 했다고 또 그러면 안 돼. 아 알았어요 사장님. 나는 누가 택시 타다 우리가 내가 어. 동원운수, 흥안운수가 달라 했어. 역시 멋지십니다. 어. 공연 좀 할게요. 어. 아이고 우리 사장님 네, 오셨네. 어. 오랜만입니다. 어. 잘 지내시죠? 어. 유튜브 내가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일 많이 올라와. 대한민국에서. 유튜브 제일 많이 하죠. 태백산 도깨비. 유튜브 태백산인 분인데. 한백산. 아, 한백산. 아, 죄송합니다. 아. 제일 많이 하죠, 유튜브. 그래, 그럼 갈게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요렇게 하니 맛이 있을 수밖에 없지. 응?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이러니 맛이 없을 수가 있나 말이야. 영수형 올라왔어? 응? 언제 올라가셨는데? 어? 언제 올라가셨다고? 평족발. 평족발. 여기 우길에 닭강정도 찍고 가세요. 야? 우길에 닭강정. 닭강정? 네, 맛있어요. 닭강정도 맛있어요. 그것도 유명해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맛있게도 만들었다. 태백산 도깨비 아저씨인가? 한백산. 한백산. 안녕하세요. 장택이. 지금 엄청 맛있어요. 어, 전에 택시 태워주셨던 분이에요. 아, 그랬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분이 아드님이세요? 아드님이세요? 부동했어요. 잘생겼네. 어떻게 저렇게 아들이 잘생겼어? 근데 다 닮았다 눈이. 마스크 껴서 그래요. 다 자매인가 봐. 자매. 나 형제. 언니 동생 막내 뭐 이렇게 된 거지. 첫째 둘째 셋째. 피는 못 사게. 네 분이 눈이 다 닮았어. 거의 다 가족이에요. 참. 아이고 이거 맛있는 걸 이런 걸 말이지. 우리 통리장을 선전을 많이 해야 돼. 통리장을. 감자 전 세 개. 매미 전 세 개. 먹겠어요. 여러분 통리시장에 오시면은 요거 꼭 들려주십시오. 요탕. 야, 우리 장이터 감자전 돈 막 들어온다. 딱 눌러 놓으시고. 아싸. 내가 유튜버 보고 이거 청국장 맛있다 그래갖고 또 갔다 왔다. 그래. 가서 얘기했어. 택시 그 기사분이 기사님이 유튜버 보고 왔다고. 아 거기 저 태백산 오는 길. 어, 아. 아니 그 평가를 얘기하시면 안 돼. 또. 예? 감자 풀게.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책을 읽어라. 우리 잘생긴 아드님 책 좀 많이 읽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있습니다. 이거 맨날 유튜브만 보시는 모양이다. 감자 하나, 두 개, 열 세 개, 열세 개. 인물이 좋네, 인물이 좋아. 자, 사회 구경 좀 할게요. 어? 기럭질은 네가 하는 거지. 예, 여기 마이스 줘야 돼. 첫 봐도 맛있는 포트집에 불렀네요. 자, 통리장에 오시면은 이런 맛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 높이는 일단. 두 호박죽에 이 호박죽이 집인가 보다. 요거 눌러주시는 거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 올라갑니다. 응? 세 개. 이게 이렇게 가 아니고 밑에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그렇죠. 니네들이 약간 숙여야 돼. 그냥 다른 네. 사람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돼. 니들 맞추면 다른 사람들은 못해. 이 정도 올라오면 안 돼요? 이만큼이면 안 돼요? 나는 요 정도면 된다. 이게 속 안으로 가니까는 이렇게는 괜찮은 거지. 괜찮은 거. 더 보면 안 되지. 니네들 약간 숙여야 돼. 그럼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니네들 기준에 맞추면 절대 안 된다고. 800 정도 되는데 800으로 맞춰. 800. 통 아니 통이 통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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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통 높이 통 그렇게 아 이거 엄마 꽃이 거기 다 주세요. 네. 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공기피가 이만큼 되겠대. 응? 맞대. 안 되겠어? 그 왔다 갔다 하는 통이 있잖아, 내가. 어? 통 깊이. 아, 아니, 지금 쓰는 게 한 있으면 안 되겠네. 내 손만 따다냈다 말려가지고 또 먹고. 어이, 어서 와요. 야, 아, 일하다가 구경 좀 하느라고. 안녕하세요. 야, 많이 사요. 야. 저런 거는 이제 눈 치고 할 때 좋겠다, 저거. 네, 오토바이. 오토바이. 그거 비싸겠는데? 아, 이거는 아무래도 8,000원이야. 아, 그거 안 비싸네. 얼마예요? 요거 두 개. 이 사이즈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 안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은 몇 개씩 사 가세요. 아, 일할 때 이게 막 쓰긴 좋아. 예, 예. 세게 주자. 어. 예. 그러면은 요게 얼마나 그랬죠? 요거 15,000원이요. 천 원만 빼죠. 어. 그 24,000원? 예, 예. 예. 이게 자, 사장님 많이 파세요. 네,
안 사분이 되나 안 되나 봐봐요. 전화가 왔어요. 언니 방으로 사드릴 테니까 농사 지으신 건가 보다. 팥이 되게 좋아해 사세요. 농사 지으러 오신다니. 농사 지으러 오신다니. 그래서 밑에 팥이 좋아. 그래 언니 좀 그냥 그래 얼른 가 귀찮아. 떠나 좀 이따 내려갈 거야. 우리 집에 우리 집에 가는 차가 또 3시 얼마 있어. 한 12시 넘었지? 12시 안 넘었어. 12시 넘었지? 다 돼 갈 걸 아마. 거의 그래 언니 그럼 그건 약 돌아서 안 되고 막 2년 근이야 나 5년 근이고 자, 여러분 여기 전화번호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마다 다 단골이 있는 거예요. 제 입에는 약간 짭조름한데 재래는 재래식 된장이기 때문에 예예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또 보존이 되려면은 짭조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예, 뭐 예, 맞아요. 된장을 조금 덜 넣으면 되고 여기 보면 계좌번호도 있고 예,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름이 김효순이네. 진짜 사모님이 와, 이름이나 얼굴이나 똑같이 이쁘시네. 저 나중에 사장님 예. 유튜브에 예. 300산 도깨비 치면 나와요. 아, 영월도 제가 선전 많이 해요. 사장님 이것저것 많이 하시나 보다. 예. 약초 같은 것도 하시고. 아니 택시 기사하면서 예. 수입이 얼마 안 되잖아요. 아, 이거 해가지고 한 200만 아 그것도 기술이네. 그 영월도 제가 김삭감면하고 지금 지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기원될까 가서 잡아야 된다. 또 한사코 또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신고하고 막 이런다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안 돼. 네, 그니까 똑같아요. 이걸로 드릴까? 얘는 좀 크고 예, 이거 좋아요. 이거는 8만원 받는 거예요. 예. 아 좋다. 예. 싱싱 삶아 드릴까? 네. 이쁘게 삶을 재서 써야 돼. 알고 있습니다. 예, 똑바로 잘라 드릴게요. 예. 좋죠, 문어. 아, 나도 사다 먹었잖아요. 알아요. 너무 맛있더라, 쫄깃쫄깃한 게. 600산. 300산. 300산. 300산 호랑이. 아, 도깨비. 300산 도깨비. 아, 요즘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아주. 잘 삶았더라고. 예,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거는 작은 문어가 아니에요, 아버님. 네, 좋아요. 그래, 그. 아, 예. 안 그러면 조금, 조금 작은 거 가져가시고요. 예? 좀 적은 거요. 아버님, 뭐 하실라 그래요? 셀라 그러죠?
자, 이것도 참 간짜입니다. 좋습니다. 통통 한 개. 네. 이건 12만 원. 네. 와. 10만 원 아버님 문어가 지금 고무줄이 아니에요. 예. 12만 원 쌉니다. 아니, 이거. 저 속초에도 네, 아는데. 예, 물어보니까 1회에 5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넘어갔습니다. 지금 문어가 안 잡혀요. 아니, 아저씨 고양이 싶어. 변한다니까. 이 문어가 이렇게 돼야 정상이라. 야, 예? 자, 자. 문어는 원래 변한다니까. 또 작은 문어. 색깔을 변신을 한다, 이거, 변신을. 사장님, 많이 파세요. 예. 어. 5,000원에요.